천고의 신비와 절경을 간직한 거제 해금강. 해금강은 명승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서불이란 사람을 보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국내 10대 일출 명소로 꼽히는 해금강의 사자바위는 잠든 한려수도를 깨우고 그 웅장한 자태를 뽐냅니다. 거제도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명소인 바람의 언덕은 항상 그 이름처럼 시원한 바람을 머금고 있는 곳입니다. 바다 저 건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 땀방울을 식혀주고 밤이면 아름다운 풍차가 빛을 발하는 곳,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곳, 바로 바람의 언덕입니다. 깊어가는 어두운 밤, 대수병 대도를 비추는 고요한 밤하늘의 은하수는 여차만의 숨은 비경이 드러내는 황홀에 흠뻑 취하게 만듭니다. 대수병 대도는 뛰어난 풍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촬영하여도 환상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기에 많은 사진가들이 이곳을 찾곤 합니다. 어패류가 풍부하여 바지락 체험 및 굴 양식이 성행하는 이곳 산달도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조개모집 해총이 두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 개통된 산달 연륙교를 지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은 산달도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2009년 가조 연륙교가 개통되어 비로소 거제 본섬과 연결된 이곳은 수협의 역사가 시작된 가조도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수협. 이를 기념한 곳이 바로 수협 효시공원입니다. 수협 효시공원에서 바라본 해넘이의 노을이 일렁이는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거제의 크고 작은 섬은 무려 62개에 달합니다. 본섬을 제외한 섬들 중 가장 큰 섬 칠천도. 그곳은 임진왜란, 정의재란 당시의 아픔을 견뎌낸 칠천량 해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해안도로를 달리면 고즈넉한 바다와 아름다운 숲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칠천도 북쪽 송포항을 마주보고 있는 작은 무인도 수야방도는 새로운 거제 청정 트레킹의 명소로 각광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이곳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칠천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섬 속의 섬 황덕도.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 언덕으로 불리던 이 섬은 누런 황토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황덕도가 되었습니다. 황덕교를 지나면 하얀 등대가 반겨주는 이 섬의 일몰은 거제 제일로 꼽히는 장관을 자랑합니다. 예부터 황금어장을 지닌 부자섬으로 불린 이수도. 풍요로운 황금어장은 거제의 산의 진미 이수도 1박 3식을 푸짐하게 차려냅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 시방 선착장 부근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9년이란 긴 시간 동안 1만여 개의 돌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쌓아서 만든 매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돌담 위에 앉아 바라보는 이수도는 가히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1박 3식 드시러 이수도로 놀러 오세요.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섬이었으나 현재는 아름다운 동백꽃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천혜의 섬 지심도.
2017년 지심도의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거제도로 이전되면서 에코 아일랜드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심도로 놀러 오세요! 거제 관광의 대표로 손꼽히는 외도 보타니아는 사계절 내내 꽃이 만발하고 여러 종의 희귀 식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 남극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버킹엄 궁전을 모티브로 하여 구상된 비너스 가든은 외도 보타니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놓여진 비너스 상들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내비치는 곳입니다. 대나무와 동백나무, 그리고 후박나무가 만들어내는 내도의 원시 자연님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며 마음의 피로를 짓고 힐링을 만끽해봅니다. 내도와 마주보는 곳에 있는 곤고지는 거제시가 지정한 추천명소 구경 중 한 곳으로 만발한 수선화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에는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대통령의 별장 청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47년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 섬의 해변 개방이 예정돼 있기에 곧 울창한 수림과 200여 미터의 백사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6호 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도는 거가대교와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가도 같게 느껴집니다. 거제도 푸른 다도해의 아름답고 멋진 풍광을 가슴 가득히 느껴보세요.